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된장찌개 그리고 다 요거 끓여가지고 풋고추도 있고요. 소갈비 먹으러 갑니다. 저 오 식탁을 오랜만에 저기다 식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랄하면 날아가 우리 지날. 자 소당선 밥상입니다. 어디요? 야,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설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구우세요. 밥을 한 술 덜 먹고 종을 두지. 그러니까요. 내가 네 종이나? 예? 종이나? 아유 손으로 그냥 답답해. 손으로 답답해. 됐어. 하나 한 대 더 넣을까? 됐어요. 하, 아니, 하나 꿀 쪽에 한 대 더 넣을까? 시큼 먹어야지. 양념이네. 아예. 양념 소갈비. 양념. 이게 이동. 이동. 호천. 호천. 숯불갈비. 이거는 뭐 용을 전해서 이런 거 못 먹어봤잖아. 자. 전해서 못 먹어도 서울에서 먹어봤어요. 자. 이거 뭘 가져와? 뭘 가져와? 한자리한니. 불 다 사그러져. 예? 불이 왜 다 사그러져 버렸어? 아니, 사그러져 이제. 아, 사그러져 된다고? 은은하게. 아, 은은하게. 어우, 그 속세 있어야 되겠다. 속세가 아니라 이게 뭐지? 안 돼, 또 안 돼, 그거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그 위에다 올리면 되지 않아요? 안 돼, 똑바로 놔야 돼. 아니, 위로 올려야지. 저거가 똑같이 들어가야지, 열기가. 열기가. 찾아봐. 자, 지금 연못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왜 또 뭔가 밑에? 야, 밑에를 들어 이렇게. 아, 아 빠가열세. 빠가야로네. 밑에를 들어야지. 아이고. 오 비가 굵어지네. 예? 비가 굵어져요. 인자. 될 것 같아요? 자, 멸당 이거 좀 빼줘 이거 빼. 야. 빼. 호박이 출연했습니다. 아, 늙은 호박의 등장.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내 거. 어메. 껍데기. 야, 멸치 손을 주지 않게 이거. 아, 야. 와, 야. 아, 이 상으로 가져와. 뜨거워. 먹는 건 우상해, 요게. 네. 먹는 건 우상해. 판다, 사. 와, 기름이 절절 흘러. 와. 그러면 여기에서 놓고 요걸 먹을 때가. 네. 한, 야, 말 같네. 어디 갔어? 성복아, 네. 그거 왜 갔어? 뭐? 예? 안 돼. 저게. 오! 그릇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 어? 냄 켜고. 아, 됐어. 그거 나도 저 버려. 그걸 왜 가져와? 이거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은 내 말만 들어. 네 생각을 하지 마. 그 망고에 새 꿈을 갖다가 저 상 펴. 상. 가져와야지. 상. 야, 냄새가 끝내주네. 그래, 방어 어디서 펴? 맛있는 냄새가. 뭘? 방어 어디서 펴? 펴가지고 일로 가져와야 돼. 안 비 맞고. 와, 끝내준다. 야, 근데 냄새가 희한한데? 갈비 냄새. 솔직히, 너 서울서 먹어봤지? 여기서 못 먹지? 그렇죠. 야, 지금 비가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1000m로
들어오니까 저만 밑으로 펴. 잠깐만 얘를 위로 올려야 될 때 있잖아. 이 상어를 밑으로 넣고 한다 뒤집어. 한다 한다. 그냥 이거를 여기다 놓고. 야. 이거를 이 짝으로 잠깐 올리고. 아 고기만. 이게 상추고. 아니 여기 여기다가 저거 넣을 거 아니야. 위 이쪽으로 하면 되지. 고기는 이쪽에다 넣고. 아니야, 아, 여기다 올릴 거야. 저거 아니야. 진단을 해야지. 때려줘서 진단을 해. 어느 걸? 올리기는 뭘 올려? 이걸 이쪽으로 치워. 이거 치워, 안 치워. 아, 여기도 안 치워도 아, 돼. 참, 아이, 참 말, 이웃들 많네. 이거 치워. 안쪽으로 밀어내잖아. 얘가 바디가 높아서 치우면 되는데. 너들 시킨 대로만 해, 요놈은. 요 노마라고, 노마. 여기는 한국, 대한민국, 영어, 김사감면. 저거 치워, 저 산. 저 산. 일단 자 장갑 주고 니 딴짓하지 마. 야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지. 저 신문지가 아니라 저거 화장지 가져야 되겠다. 화장지 놓을까? 응. 뜨거, 뜨거. 아 여기 있잖아 언니. 그거 놔두고 내가 시킨 게 고기 구워 했잖아. 아이고 참나 진짜 뭐 엉뚱한 밤을 들고 왜 왔다 갔다. 장갑 주고 바이크 구라고 이거 하잖아. 니 이거만 해. 그 먹기만 하라고. 하나만 되자. 네, 네. 아, 하나 더. 네네. 장갑 끼고 또 저 손 뒤 따위 되지 말고. 얼굴 좀 붉어졌어요. 얼굴 좀 붉어졌는데 또. 야, 인천도한 시절 마음이 이거? 마음이 아프다. 어. 자, 우리 오늘은 짠전이 오세요. 호박잎과 뭐이지? 어, 호박잎 다 익었겠다. 이거 봐봐. 어, 호박잎과 정지섭님, 예. 자, 김정님. 아, 밥도 먹어야 되겠다. 진수 대장님 꾸벅. 와, 아이고. 된장, 된장. 와. 된장. 어, 어. 자,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겠다. 자, 고기도 고기지만. 자, 이거 빼고, 이거 매울 때 이거 빼. 들어, 빨리. 빨리 들어. 덜렁 들어. 그래, 나무 빼, 나무. 나무 타. 일부러 넣었어. 아니야, 타잖아. 그러면 이거 된장찌개 들어. 네? 나, 이걸, 나, 나, 아 뜨거. 아 여기다 넣게요? 버글버글 끓이게. 아, 왜 또 고추로 미치겠다. 고추로 손잡이를 잡으셨어요. 오 쏟아져. 좀 국물을 좀 국물 떠. 좀 뜨자. 그렇잖아. 왜 거기다 놔 여기 접시 있는데? 접시에다가? 네. 야 맛있게 생겼다 이거 진짜. 네. 어? 자, 저 갈비 있는 데는 더 구이 되니까. 예. 자, 이걸 더 얹어 놓을게. 이렇게 가져와세요. 하나 먹어볼까? 하이, 요, 끓는, 요게.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요. 아. 셋이 먹다 셋이 다 죽어도 몰라. 어. 이야. 자, 이 고기 주인한테. 코야 세댁님. 코야 세댁님 어. 고기가 살살살 녹아요. 너무 이게 맛있어요. 원래 여럿이 먹어야 되는데 여럿이 먹으면 아까워서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먹는 거지. 소문 안 내고? 어? 소문 안 내고요? 어, 소문 안 내고. 자, 하나 더? 고만. 하나 더 넣어요. 네. 자, 끊어요. 우리. 끊어요? 자, 끊고. 매울 땅 이거 아파 못 먹잖아. 아니야, 이거 그냥 목 넘김에 하면 돼, 오빠. 살살 잘 녹아. 예, 자, 이거 넣었다가 한 번 더. 이따 한 번 더. 자, 어우, 뜨거. 땀이 부르르 나네. 원래 불 있는데 바짝 갔다. 그래야만. 우와. 자, 천리길 고향에 갔더니 소고기는 꽁꽁 튕겨놓고. 제자들끼리 아, 드시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철이 친구한테 얘기해. 이걸 먹으려고 이제 그날 10시 먹으려고 준비해 놓고 이제 갔잖아요. 그죠? 월통영 정선을 갔는데 적산길을 제철이가 고지 그 오리백숙 다 그랬잖아요. 그걸 먹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건 못 먹었어. 자, 야, 이제는 체면도
불면도 없어. 그냥 막 집게 놓고 해야 되겠어. 집게 다 두 개 가져왔어. 있어. 아 이건 여기 만졌기 때문에. 아 또 하나 있어. 두 개 가져왔어 내가. 이거 말고 하나는 온 것 같아. 여기네. 어. 응? 나는 빨간 당이야. 누구 여기? 나는 여기 있어. 가위 여기 있어 나. 가위랑 다 있어 집게도. 야, 너 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을 놓지 되네. 아, 맛있겠다. 야. 이거는 다시 구워야 돼. 어, 그건 이제 갈비니까. 좋고. 이 정도 구워도 돼. 어, 그럼 소고기는 너무 이거는 기름 빠진 맛이 없어. 야, 근데 소고기로 그런지 안 해. 좀 짧게 좀 썰어 놔, 짧게. 네. 어. 아, 또 짧게 쓰면 또 혼날까 봐. 내야 뭐 이가 응? 저번에 짧게 쓰렀다가 혼났잖아. 너무 찝잖아 그거는. 내야 이가 좋으면 먹지만 매울 때 이가 안 좋다고 먹으자. 응. 응. 야. 야, 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서 안 넘어간다 이게. 어? 아니 뭔 마음이 아파요? 통할 모이가 없어. 아. 야, 나 큰일났네 이거. 자, 우리 바람 소리님 오셨고, 자, 바람 소리님 인천 땡님. 야, 인천 땡한테 진짜. 아, 응? 그날 왜 월통을 가가지고 이거 먼저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죠? 와, 진짜 맛있다. 선전이 오세요. 연하기도. 냄새 이상하게? 응? 이제 쑥 뿌려 해먹어야 돼, 그지? 응. 너무 맛있어. 인사해, 저게 민주 왔네. 네? 인사하라고. 엄마, 응. 응. 또 담주 인사해, 빨리. 응. 담주. 안녕하세요. 이거 없어서 어떻게 먹나? 죄송해요. 왜 카메라에 가려, 등짝으로? 매울 땅 꿀떡이라고 하나? 꿀떡? 그냥 꿀떡.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딴지 언니, 어떻게 또 와야지, 뭐. 어, 응? 꿀떡인 게 꿀떡. 응. 고가. 그때 이거 해주신다 그랬는데, 월통유교에서 오리고기 먹느라고 배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코야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갈비를 먹어보네요. 입에서 진짜 살살 녹아요. 야, 사람 없을 적에 먹느라고. 아, 나를 오늘 좀. 야, 이거 나다 이게. 내가. 진짜. 나도 먹기냐. 좀 건드리지 말고. 진짜 연하네. 그냥. 그냥. 무슨 생각이 요만큼만. 인천 짠지. 나는 강아지죠. 짠지는 맛같다. 자, 인천 짠지가 인천 땡입니다. 근데 오늘 가져간 건 이게 햇살밥인데, 햇살밥. 나 햇살밥이에요. 너무 맛있네. 가져왔어, 저 아래서. 가져왔어. 응. 제가 쌀을 뜯어놔가지고. 응. 우리 햇살밥 편먹읍니다. 인천 짠지님 감사하고, 부산 김영님, 바람소리님 감사하고요. 고추도 너무 맛있어요. 마시고, 예. 감사하고요. 천리 농길 고향에 갔더니 소고기는 꽁꽁 숨겨놓고, 어? 저거 된 거 아니야? 야, 매울당. 진짜? 네 찐팬들이 욕해, 빨리 먹어. 나는 먹지 말을, 뭐라도 먹어요. 먹지 말라 했나봐, 먹을 사람이 아니야. 좀 저거 봐야 되겠다. 박진중 대장님, 야. 이동갈비야. 근데 이게 아니 정확한 이름만 간 눈타면 아니 이게 고천 이동갈비요. 그냥 이동갈비. 고천 이동갈비. 전 포천에 고천 이동갈비. 고천이라는 이름은 안 되가지. 고천 이동갈비. 야 그냥 쩝쩝쩝한데 거다 된장을 왜 찍나. 아유 참나 진짜 네? 수준 안 맞아 매운단 말이야. 아유 몰라서 그랬죠. 그냥 뭐 간이 딱 맞는데 뭐 그지. 네. 인천님 작가님 저는 농장에 김밥 먹고 있는데 아유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 보천 이동갈비. 자, 이걸 후원해 주신 우리 저기 서야 선생님이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왜 후에다 이래가지고. 아니 너무 안 익어서. 이 후에 너무 안 익어. 밑줄을 놔. 얘 다 놓을 거잖아. 놔둬. 절로 해. 문제 있어도 먹어. 불이 약하지 않나? 지금 딱 좋아. 이래 이게. 가마타. 어, 아니 불이 이래 이 정도. 맛있어. 선생님 얼른 드세요. 인상적이야. 와. 와, 맛있다. 봐요, 색깔 좀 봐. 방금 이 색깔 좀 봐요. 아. 이게 은은한 불이라 해야 돼. 이렇게 그지? 즉석에서 호박 이거 뭐요 이거 감자를 안 넣었구나. 진짜 됐어? 뭔가 빠지는 했더니 감자를 안 넣었어. 이거는 좀 더 했어. 된장이라 그러지? 아이. 전화기 어디 있나? 전화기 뭐하나? 핸드폰 삼고. 뭐, 될지 모르겠다. 너무 잘 찾더라. 응? 뭐가 아니야? 호박이. 가져와. 호박잎. 호박잎. 왜 이렇게 빨리 안 익지? 안 익지? 다 익었죠. 오, 다 익은 것 같다. 그래서 저거는 빨개? 야, 보천 이동갈비가 이렇게 노랗게, 야. 와. 고추가 안 매워야 되는데. 정부의 시청자님들. 아, 고추 매워. 이 올해 마늘이 아니고 작년 마늘인데 갖다 놨는데 이렇게 속이 안 고추 매워. 마지막. 그치. 얼른 거는 파도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익은 거라고. 그런 거야? 그 안에 게 그냥 벌은 거야. 이게 이거 있지, 이거. 스테이크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 파도 익은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안 익어져, 이게. 뭔데? 살이 빨갛게 된 거, 살이. 여기 봐봐. 치즈 봐봐, 이거. 아무래도 안 돼. 야, 근데 너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왔네, 어쨌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스테이크를 하나? 그건 조개가 절대 익질 않아. 그게 다 익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게 익히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그걸 익혔나? 응? 이제 더 놔두면 타면서 안에 익지. 우리가 그걸 익혔나 안 익혔지? 네. 아, 멸당님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고 말고. 그래도 얼굴 붓기가 많이 빠졌네. 그치? 어? 얼굴 붓기가. 이빨 뿌리가. 뿌리가 다 저기네. 다 왜 뻘개, 그치? 이까지 그냥 이빨 때문에? 근데 약 먹으니까. 이가 썩어서. 야, 매운 딱 얼른 먹어. 어? 근데도 담배 열심히 피더라. 양치 열심히 하고. 담배 끊어야 돼. 나 그쪽 원래 담배 피우는 거야. 그게 이미 늙어서 뭐 양치질 한다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야. 어렸을 때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좀 먹어가지고 이가. 아니, 거기다 놓지 마. 빼버려. 빼. 뭐야, 저래 꼭 저렇게. 아무리 손이 두꺼워도. 아이, 반대로 해야 될걸? 꼬치 있잖아, 꼬치 두 개 가지고. 그거 참 모자라네, 그 사람. 저래 꼬집이 세라고, 저렇게. 이제 비가 난다. 다행히 이리 겨울이 다행이다.
야, 어차피 가서 못 먹어. 들어가라고, 비가 왔나 봐. 응? 와. 이랬더니 이거 이제 쫙 펴. 쫙 펴나 봐. 어, 쫙 펴놓고 뒤져버려. 뭐지, 펴나 봐. 자, 잠깐. 여기다, 여기 불 좀 줘. 현재, 현재. 안 돼요. 야, 불 좀 켜봐. 아니요. 아니, 이유 달지 말고 너들은 우리 집에 오면 뭔 이유가 그래 많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거 맞나? 그러니까요. 아, 그나 처음이요. 난 양고기하고 먹었는데 맛이 좋네. 잠깐만. 아유. 아유. 땀이 줄줄 됐어. 이거, 이거. 고기. 고기 같네. 고기 보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서 어디 갔어? 이거 뭘 달린 밥? 소갈비. 아유, 이게 내 밥이야? 이거 내 밥이야? 이게 소갈비가 맞아? 네. 이 돈갈비. 굉장히 괜찮은데. 고향생님, 성실님 점심 드셨나요? 아,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지금 비가 올라 그러는 거 봐. 비가 올라나 내년에. 고향생님, 저 죽겠어. 그러니까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거제도도 그래. 야, 연초 죽어 진짜. 아유. 아, 성실님, 고향생님, 제철 오라버니 바쁘시겠어요. 강릉도 많이 덥죠. 헤헤. 헤헤. 자, 강릉에서 점심 먹었습니다. 누가 강릉에 먹습니다. 예. 된장 받으라고? 아, 고향생님, 작은 오라버니 없는 치료 받아서. 그래도 뭐 소고기 잘 먹는데요. 자, 김영님, 자, 고향생님, 감사하고. 우와. 박진수 대장님, 아, 고향생 제철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예. 헐, 김 작가님. 내가 아, 감사합니다. 맞대, 내가 따왔어. 와. 어디 있어? 저기 바깥에서? 우리 거? 우리 거? 연한 게 있네. 김 작가님 많이 드세요. 아까 우리 왔잖아. 유튜브 찍느라고. 아, 예, 예, 많이 먹었고요. 야, 날씨도 덥고 김정민 바람 바람 이제 먹어야지. 오빠, 응? 또 거기 앉았어. 아우, 머리도 뒤통수만 보이네. 뭘 가져왔어? 소갈머리만 보여. 소갈머리? 소갈머리만 보여. 미치겠다 내가. 그런 단어를 더 해야 되겠나? 아니, 딱 보이니까. 나이는 코치야. 어? 어? 뭐야? 문화인의 꽃이지. 어? 됐어. 문화인의 꽃이래. 뭐야? 꽃봉오리. 잘났어. 매월 오빠 꽃봉오리야. 머리가 꽃봉오리야. 반찬이라고는 그래 봐. 그래 놀래봤다. 내 팀팬들한테 미움받게 안 받아. 오반집 하나. 선생님 식사 안 하시나? 나는. 거기 제자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시더니. 그렇다고. 무슨 소리 아니야? 물복 뭐라 뭐라 하지? 물복 우리 한국말로 양풍물 졌다니? 양풍물 곤란 까졌다. 양풍물 곤란 깐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야, 우리 한 대서 먹다가 너무 생각났어. 너무 뜨거워. 야, 근데 고추가 다 매웠니? 자, 우리 여기 이거 뭐요? 이걸 뭐요 이거? 네? 아, 이동갈비를 보내주신 우리 말랑코야 또는 코야 세댁님, 자, 실천사님, 코야 세댁님, 요거를요, 손님 많을 전 안 먹고 숨겨놨다가 지금 우리 네 사람 있을 적에, 아,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송할머니는 하마 자기 것 다 훔쳐가지고 왔어요. 야, 먹고 딸이 먹고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빠, 갈비 남았어? 아직 그러잖아. 아니, 갈비 엄마 원래 보냈잖아. 내가 이러니까. 아, 그거 말고 양념된 거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내일 먹으려고 그랬게. 먹고 남으면 원래 보내. 아주 이래는 거 우리 마음으로 더 해, 가가. 아빠,
어, 먹고 하면 원래 그래. 아주 되는 거요, 야. 어, 어, 알았어. 꽃이 닿네. 응? 쓰레기야, 그치? 야, 진짜. 왠지 알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안 돼, 이나가 안 돼. 뭘거 줄게? 이거 찍어서 못 먹어. 우리 성한 사람도 못 먹는데. 이거 먹어봐. 얼마지? 이따가 봐주고. 왜 필요? 왠지 나도 몰라. 와, 진짜. 어? 달려라 한인님 모셨고, 달려라 한인님. 야, 바람소리님. 아, 이거 잘라야 되는 거네. 불씨를 쓸 적에는 하나 갖다 놓고요. 천둥 번개도 멈추게 하고 비바람도 멈추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송실리. 자, 김영리. 달려라 한인님. 자, 감사하고요. 자, 새소리님. 오늘은 요거 먹을 적에 일부러 실방을 했습니다. 우리 성실님 점심 드셨나요? 고향생관님. 예. 어따가 또 저녁에 실방을 할 겁니다. 저녁에. 저녁에 실방을 하는데 우선 낮에 고기 먹는 거 이거 실방을 안 하면 마음이 아파서 안 돼. 야, 너네들 억식이 먹는다. 억식이 먹어. 야. 밖에서 더워서 못 먹었어요. 억식이 먹는다? 뜨거워서 못 먹었어. 이야, 자들이 진짜. 우리 밥이 왜 있지? 내가 옆에 있는데? 뱃살 밥을 갖다 해놓이. 어? 그 어제 저 도로 댕기다 보니까 우리 형이 늘 뱃살 한 푼에 주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달래 했거든. 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우리 송할머니한테 반 올려 보내고 이제 일로 가져왔어. 세상에 너들이 햇살밥을 어떻게 먹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요. 군사과 축제 때는 현미쌀 나와요? 어, 그때 나오지. 그때 현들 와서 같이 사가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때 나와. 고기 드세요. 왜 안 드시고. 왜 안 들어요?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먹는 것만 봐도 즐거워요. 내가 안 먹는 게 맞나? 오셔서 더 드셔야 야, 니네들 억식이 먹는다. 서울말로. 야, 그 동막골 보면 가가 이름이 뭐예요? 가가. 여자에게? 어. 북한군이 오니까 야, 니네들 옆에 뱀 나온다. 뱀 나온다. 뱀 나온다. 뱀 나온다. 그러니까 바위에다 총을 막 쓰고는 겁을 먹고 오는 것만 가들이. 애들인가? 어? 애들이에요, 애들? 북한군이 왔지. 아니, 북한군이 뱀을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뱀도 잡아먹을 텐데. 아, 뱀을 알지, 무서우니까. 북한군이라고 뭐. 군인들은 뱀도 잡아먹잖아요. 아. 멸당 되게 싸. 야, 여섯 번이 멸당 인물이 이쁘다. 멸당이 이 태아 아프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 안 아파 지금? 여기 지금 싹 빨아먹었어요. 우리 딸딸께서 우리 못 먹었는데. 어. 여기만 아프거든. 아, 고기만? 안 아파. 여기만 아프지. 어. 고기만 아프지. 뭘 먹다가 고기 딱 아가리 되잖아. 그러면 으악! 그걸 조심해서 먹으면 돼. 나는 갈비 먹을래. 송할머니가 없어서 못 먹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 내 혼자서 먹어. 아니, 동동분들 거짓말이라 그래. 이 할머니 있나? 응? 뭐가? 네가 거짓말이지. 뭐가? 다리를 뻗는데도. 아니야, 그 우리 둘이 거짓말 시킨 건 아니지. 둘 다 못 먹는데. 2대 1인데, 그죠? 그렇다고 이걸 개를 주나? 아니, 오늘 안 뼈다니. 아, 누굴, 저 순매가. 누굴 개를 줄. 아, 이거 최고의. 갈비의 최고가.
갈비에 붙은 거 이거지? 응, 다 오빠가 다 먹어. 야는, 야는 저 촌에 살아가지고 갈비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구나. 여기 최고요. 그니까 최고인데 다 안 먹잖아. 안 먹기 왜 안 먹어? 이제 식은 먹지. 지금도 즐기지. 약간 훈제 냄새 있나 없나? 있어요. 약간 맛있지? 네. 네. 진짜 맛있어. 정말 못 살아야 돼. 야, 다음 주 열차가 안 막히더라? 열차가 조금 막혔어요. 아, 열차가 조금 막히더래. 오늘 주연 주석 때려가지고 열차가 많이 막힐 건데. 주연이 많이 됐어요. 어? 주연 오늘 많이 됐어. 아, 주연이 많이 됐어? 아, 주석이하고 뭐 열차가 뭐 안 굴러가나? 어, 출발도 늦게 나 출발했어요. 아, 그랬다고? 네. 사람들도 막 서서 갔겠다? 아니야. 그거 나는 저기 정성 가는 거 샀어. 민동산 가는 거. 어. 차는 아예 표를 못 끊었어. 넘길 거라. 아, 민동산 가는 게 있었어? 추석 명절 따로 있었잖아, 언니. 그래가지고 그때 추석 했는데 없더라고, 일반 열차는. 정성 아재장고 있더라고. 난 오늘 또 임역으로 갔는지 알았지. 전화 없으면 임역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야, 나는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모이잖아, 그지? 네. 이렇게 잠을 못 자서 매월당 가는 거 이거 다 알고 눈만 감고 있어.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주무시는 거? 화요일에도 잠 못 주무시고 못 자고. 어. 토요일 못 자고. 금요일날 못 주무시고 토요일날 못 주무시고 삼일 못 주무시네. 어. 토요일날 수업이니까 못 주무시고. 뭘 하나 생각이 생각을 이 완벽주의자라서 이 큰일이다. 이게 병이에요, 병. 내가 봐도 야, 그 병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런데 그런 일 있으면 사람은 조금 못 자긴 해요. 아니 사람한테 완벽주의가 아니고 마음이 설레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 좀 작품을 어떤 걸 할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체면도 명예가 엄청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캘리그라피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저 왜 작품에 저기 반장님 네네. 저기 작품에 부채가 얻다가 먹고 저 한 사람은 설거지하고 한 사람은 저걸 다 꺼내봐 부채하고 족저하고 몇 개가 남은지 아, 그럼 몇 개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번엔 이것만 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했고요 아, 자 가운 쓰기만 하니까요 어, 그래도 그 200만 원을 주니까 다행이지, 그지? 그렇죠. 거기는 붉은 맹물 같은 아침에 설치만 해야 되네. 부산 와서 설치만 해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해서 임종하고 탑을 해서 탑을 해서 일단 그 작품을 이민호 선생한테 실어놓고 실어놓고 저 회원도 글로 나오려 해서. 인수해 놓고 금요일 날은 뭐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이틀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이랑 시간을 우선으로 해주고 그럼 뭐 그날 내밀 꽃에 있겠다 내밀 꽃에 있겠다 아니면 뭐 김사까지 온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는 어차피 담주 여봐 담주 이향 매월당 녹수 이 네 명이 아도를 해야 돼. 아도 알아? 아도가 왜? 책임진다는 거. 아도가 책임 아닌데. 일본 말로 야리끼리. 아도. 못 먹어도 고. 아도. 이 운영자가 인사말 썼나? 예? 인사말 썼어? 안 썼어? 인사말. 어디다 써? 그걸 먹어요. 왜 안 먹어? 실컷 먹었어. 아, 그럼 10월 초 아니네. 다행이다. 뭐야? 뭐 이거 10월 초? 10월? 10월 초 둘째 주, 셋째 주 다 있는 줄 알았어. 평생학습까지요. 평생학습 먹는 먹방은 여기서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뭐라고? 예, 10월 초에 붉은 메밀하고 그다음에 김사깥하고 같은 날이요? 평생학습 같이 이렇게 3주 연속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평생학습은 몰라. 평생학습 언제래?
평상수 행사 다 끝나면 되네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네. 그러니까 저기 뭐지? 저기 초당님 응? 제가 행사가 축제 때는 하루 휴가를 내서 오잖아요. 그리고 또 평생 할 때도 반차를 내서 와야 돼요.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은 휴가를 주세요. 어딜 가? 안 가요. 제가 갈 데가 어딨어. 난 알겠는데. 뭐가 뭐라러? 호주인데 안 가? 호주인이다. 뭐지? 아직도 까먹겠다. 호주인데 뭐 어딜 가? 휴가 가서 어딜 도망가려고? 네? 아니요. 가을이니까 쓰네. 한번 가. 왜냐면 원래 그 연차 그때 휴가 내 가지고 놀러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못 가니까 그 다음 주에 토요일 갔다 와야지. 하루만. 원래 언니들하고 봄에 갔던 언니들하고 지금 여기 날짜 다 빼는 거거든. 아니 여기 여기가 그때 가을 맞이지. 네. 행사가 그 다음에 없나? 없게요. 평생 안 쓰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졸업 11월 달에. 11월이지. 네. 그러니까 저기 뭐지? 행사가 축제 때문에 빵꾸가 났으니까. 왜 그걸 보답했기 해? 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아예 너들 일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요. 난 그날 가지도 안 해. 어딜요? 난 그날 행사가 정모가 있어. 자, 고향 생각님 김영님. 10월이요, 10월. 아, 대수 10월이면 내일 모른다고. 10월이요. 김영님 감사하고요. 달려라 한이님. 허공님 감사하고. 아, 우리 또 허공님께서 오셨구나. 오셔서 슈퍼챗을 또 보내주. 또 아유, 맨날 이래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아유. 허공님 감사해요. 지금 즐겨가지고 이제. 호공님 감사합니다. 와, 또 이렇게 채소를 보내주셨네. 너무너무 진실로 감사드리고요. 자, 성실님 헤헤 이랬고. 자, 호공님 명절 잘 보내고요. 예, 쌀뻥튀기 김사관님 성실님 식사하셔야죠. 예. 깜짝이야. 나 계실란 줄 알고. 자, 깜짝 놀랐잖아. 김영님 달려라 한이님 새소리님. 맛은 좋아. 그러니까 진짜 가을도 없고 좋아. 겨울로 갈 수도 없대요. 예. 아 참. 아유 자연이 원하니까 한번 볼까 싶어. 이거 강아지. 성실님 달려라 한이님 김영님 감사하고 새소리님. 그럼 밥통이 나죠? 오빠 이거 마지막. 마지막 마스크. 즐겨 즐겨. 엄청 즐기지. 이거 봐. 이게 완전 무슨 센 진출을 하는 거야. 먹을 거? 아니야 먹을게요. 먹을게요. 먹은 거는 오븐 잎을 싸가지고 일찍 갖고 와. 먹어. 야, 된장 좀 줘. 아니 그냥 먹어. 소금 줘. 소금. 소금 없어. 그냥 먹어. 안 저기야. 소금도 못 주나? 아니야, 그냥 먹어 양념 되는 거. 오늘 짜게 먹으려고 그래. 몸에 안 관자. 그거야, 고무줄이야. 아, 음식이다. 뭐 저 죽인 것도 먹는데 이게 크게 나네. 누나, 안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억센 거를. 그래도 부드러운데 뭐 다 한꺼번에 요. 아니야, 두 번, 세 번에 나눠 먹어. 니도 하나 없냐? 아니. 소금 좀 달라니까 안 주고 소금 딱 먹어. 그 좌우명에 보면은 좌우명에 보면은 자 내가 이제 서해하면서 붓을 잡으면 속으로 갖다 주게 하면 더 싸. 아 김책도 시에 나오는 한 시절입니다. 붓을 잡으면은 비바람도 멈추게 하래. 이야 비바람도 딱 멈추게 할 정도로 붓을 잡고 그럴 쓸 때는 천둥 번개도 멈추게 하래. 빨리 기가 막힌 참 명언이지 명언. 아, 김작가 시의 한 기절입니다. 약간 소금을 뿌리고 넘자. 이거 완전 육회다. 육회다. 육회도 하잖아. 아, 육회 싫어. 왜 육회 싫어? 작은 오라버니 언능 치료 받으시고 자 오늘 고기 먹었을 때 지금 나오세요. 한 번 더 싸 이거는 미련하게 참기
찾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세상에 그러니까 그 아 자는 게 이빨이 많이 차가 있어 난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러고 사는데 왜 날 나는 좀 뭐 참 맛있는 거 먹으라 안 하고 고향 생각은 안 하고 왜 매운 땅만 대고 먹으라 안 하고 아프잖아요 환자잖아요 아 지금 아플 뿐이지 고향 생각님 환자잖아요 그죠 지금 아플 뿐이지 지금 매운 땅님 환자잖아요 아, 그래. 자 사랑받는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서 문철님 오셨네 안녕하고요. 이거 강아지 어디 갔어요? 어제 셀린님이 보내준 박모씨가 있었는데 박모씨 있었습니다. 방인이 뭐였는데? 방인 어? 방인기? 아니야. 방이 이진 아니요. 뭔지 모르겠네. 잘 먹었습니다.